가수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유 씨의 입국 시도와 법적 다툼의 역사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.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. 1심,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하지만 유 씨가 다시 신청한 비자가 또 거부를 당하면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고 오늘 2심 재판부가 유 씨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첫 번째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1년 만에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